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캠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 센터입니다. 시작부터 좋아요와 구독, 한번 구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무래도 어그로성을 끄는 그런 이제 스트리머도 아니고 솔직히 재미는 그렇게 없을 거예요. 재미는 많이 없을 건데 그래도 나름 제가 옛날부터 이제 사육해오고 하면서부터 좀 많이 겪었던 어려움들이나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런 걸 제가 느끼면서 그런 걸 터득하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이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도 많이 안 해주시고 홍보도 좀 많이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나를 홍보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마음 같진 않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나저나 이렇게 요즘 얼굴에 살이 붙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살이 너무 찌고 있네요. 확실히 겨울은 다이어트의 적입니다. 적. 움직이기가 싫어요. 먹기만 먹고 싶고 막 입맛은 도는데 움직이기 싫고. 그리고 연말인데 뭐 어디 누구한테 잘 보일 사람도 없고 어차피 연말에 그냥 가족들과 함께 할것 같긴 한데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컨텐츠 뭘할 거냐면요. 세계에는 참 많은 혐오스러운 음식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메뚜기 튀김이라든지, 뭐, 개고기라든지, 이래저래 많긴 많은데, 번데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꽁치 통조림이라든지 그런 것들. 외국인들한테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도,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을 먹힌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앞에서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이제 그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을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울 수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자극적인 사진들은 많이 안 퍼왔으니까 그래도 재미로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보시기 전에 그 나라의 문화니까 그 나라의 음식 문화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하하시거나 욕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욕하실 거면 차라리 저를 욕하세요. 아, 왜 이런 컨텐츠에 임마 막 이러면서 차라리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유명한 사진이지요. 이제 그 어떤 캄보디아의 아주머니가 핑크빛 바구니에다가 이제 타란툴라 튀김을 딱 얹어놓고, 자, 내가 팔고 있는 타란툴라 튀김이야, 먹어볼래? 이제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시는 그런 이제 사진인데 되게 해맑게 웃고 계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그죠? 정말로 제가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보기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저 아는 지인이 한번 먹어봤다고 하시네요. 먹어봤다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려고 생각을 안 했다가 그 지인이랑 통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웹서핑을 하다가, 아, 이것도 오늘 컨텐츠로 한번 해보면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 혹은 그냥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데요. 좀 생각보다 맛있다고는 하네요. 생각보다 바삭하고, 생각보다 눅눅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두 개를 먹었대요. 그 자리에서 두 개를 집어 먹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에 저도 한번 먹어보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튀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어그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뭔가 그냥 뭐 튀김 과자 같은 거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아무튼 언젠간 한번은 먹어보고는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맛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거 한번 확대해 볼게요. 이거 확대해 보면은, 이거 다 타란툴라거든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왠지 되게 꽃게 튀김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그쵸? 되게 뭔가 불그스름하고 뭔가 되게 바삭바삭할 것 같고, 뭔가 되게 맛있게 쌓아놨어. 아줌마가 마케팅을 되게 잘해 놓은 것 같아. 그죠? 이거는 한번 진짜 먹어보고는 싶네요.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제가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이 영상 많이 봐주시고 홍보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베트남이나 아니면은 저기 어디 태국이나 가가지고 애완동물거리 그거 영상을 한번 찍으러 갈때 이런 걸 판매를 하면 이거 먹는 것까지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야 돼요. 자, 틈새 홍보하기. 자,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타란툴라의 형체가 확실하게 딱 드러난 사진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혐오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거는 맛있어 보이진 않네요. 사실 타란툴라에 대한 형태가 이렇게 딱 보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튀겼는데 부절조차 없어. 튀겼는데 부절조차 없이 겁나 잘 튀겼어. 진짜로
이게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좀 많이 씁쓸하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키우고 있는 그 타란툴라 중에 하나인데, 사실 캄보디아, 태국 이런 걸 먹는 나라가 이제 우리가 이제 키우고 있는 그 코발트 블루, 뭐 타일랜드 블랙, 뭐 이제 타이 제브라, 뭐 이런 거 되게 많은 이제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걸 음식으로 만든 건데, 아무튼 저 입장에서는 씁쓸해도 이 사람들한테는 그 별미니까요, 별미. 우리가 길 가다가 번데기를 사 먹듯이, 그리고 호프집 가서 번데기탕을 시켜서 먹듯이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너무 혐오스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막 시사모구이나 아니면은 그 노가리 같은 거, 그 말린 거 뜯어먹은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전이 사진 보고 정말 놀랐는데, 이건 중국 사진이에요. 지금부터 여기는 중국 사진인데, 여기 극동정갈은 많이들 아시죠? 이거는 정말 맛있다곤 하네요. 이거랑 해마튀김은 제 친구가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다곤 하네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파는 건다 알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저는 뭘 보고 놀랐냐면, 이거. 이게 뭐냐면 엠페로뉴튼가 그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엠페로뉴튼가 그건데, 저는 많은 분들은 이거를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오늘 처음 봐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애완용으로 13만 원인가 분양하고 있는 그런 개체예요. 근데 이걸까지 튀겨 먹는다고 하니, 와, 정말 아무리 길거리 음식의 천국인 중국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까지 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정말로. 자, 솔직히 이거는 먹어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좀 약간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더 혐오스러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제 눈에는? 아무튼 이런 것까지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 그리고 이거는 센티패드인데, 센티패드는 한번 먹어보고는 싶어요. 이 사진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뭔가 되게 달콤한 그 설탕 시럽이 발려져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되게 바삭바삭할 것 같고 고소할 것 같은 그런 느낌? 한번 먹어는 보고는 싶네요, 정말로. 자, 그리고 이거 뭐 극동정갈, 해마구이, 그리고 해마튀김, 그리고 불가사리 튀김. 불가사리 튀김은 솔직히 좀 약간 음식이라기보다는 장식품 같은 느낌이어서 솔직히 먹어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그냥 준다고 해도 안 먹을 것 같고. 아, 극동정갈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좀. 근데 이게 극동정갈을 제가 언젠가는 한 번은 꼭 먹어는 볼 거예요. 대신 무조건 중국 가서 먹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먹으면은, 우리나라에서 막 애완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분양되고 있는 그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먹어보겠다고 그거 튀겨가지고 영상 찍고 있고, 그런 건 진짜 그거야말로 동물학대야. 여기는 중국이란 나라는 워낙에 땅덩어리도 높고 넓고 그 사막도 많기 때문에 극동정갈이 자생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얘네들이 잡아와다가 이렇게 음식으로 판매를 하는 건데, 호주에서도 캥거루를 잡아먹거든요. 캥거루 고기를 먹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개체수 조절이에요. 개체수 조절. 이게 그 아무리 캥거루가 그 나라를 이제 상징하는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그게 워낙에 많아지고 하면은, 이제 관광객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지 주민들한테 이제 피해가 많이 가는, 이제, 그럴 수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생태계 파괴에도 우려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정부 자체에서 1년에 몇 마리 이상은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오히려 독려를 한다고 해요. 독려를 한다고 하는데, 중국이 그럴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무튼 자생하는 애들을 이제 이렇게 먹는 거니까 뭐 그렇게 나쁘게 볼 거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일 뿐이지 이 사람들한테는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 여기는 되게 뭔가 고급스럽게 이렇게 딱 진열을 해놨길래 한번 찍어 와봤어요. 근데 쟁반 색깔이 너무 맛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게 맛있어 보여. 이게 왠지 찜기 위에다가 딱 이렇게 꽂아놓고,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아시안 포레스트인가요? 아니면 뉴기니 블랙인가요? 아무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 이거는 좀 같은 극동정갈이랑 옆에 있는 거랑 같은 정갈류이기는 하지만 좀 뭔가 되게 씹으면 안에서 뭔가 툭툭 터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 싫어요, 저는.
자, 그리고 이거, 이거는 그 앗빙이라 그래가지고 캄보디아에서는 그 타란툴라 튀김을 앗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그 앗빙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이제 잡아와서 이제 튀기기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보면은 이거를 좀 확대를 해보면은 뭔가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야생에서 살던 애들이라 그런지 좀 많이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 이거는 왠지 골지타나 불지타 타일랜드 블랙 같은 느낌인데 타일랜드 블랙 같은데요. 타일랜드 블랙 같은 느낌이고 아참아 키우고 싶네요. 사실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아까 그 튀겨져 있는 모습을 본 거는 좀 먹고 싶었는데 이런 거 보니까 좀 키우고는 싶네요.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나 태국 이런 데서 태어났으면 이거를 먹을 수도 있었겠죠. 애완동물이 아니라 음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저는 캄보디아에 가서도 왠지 이거를 키울 것 같습니다. 예, 그쵸. 여러분들도 키울 것 같죠? 그쵸. 저는 좋다고 맨날 채집하러 다니고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뻥이 아니라. 맞죠? 자, 그리고 다음 사진. 이거. 이건 이제 그 토케이 게코를 포를 떠서 말린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오징어 잡아다가 말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토케이 게코, 좀 저는 정글의 법칙에서도 토케이 게코를 잡아먹는 거를 나오긴 나왔는데 저는 먹고 싶진 않네요. 저는 먹어보고 싶은 마음은 없네요. 사실 좀 그나마 덜 혐오스러운 사진이라서 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진을 봤거든요. 거북이부터 해서 무슨 뭐 도마뱀 뭐어그뱀뭐 별의별 거다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솔직히 너무 적나라한 사진이어서 좀 제가 안 퍼왔고 그나마 좀덜 혐오스러운 이런 것들을 좀 퍼왔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먹을지는 모르겠네요. 길거리 음식으로 파는 듯한 느낌은 아니고 뭔가 찜으로 해 먹으려나요? 자, 이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아주머니 앗빙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약간 덜 혐오스러운 사진이라 퍼왔는데 약간 사진이 흔들려서 덜 혐오스러워 보여서 퍼왔어요. 엠페로뉴트인가? 아니면은 이게 그냥 엠페로뉴트가 아니라 그냥 도마뱀인데 뼈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지 모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먹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 진짜 이번 콘텐츠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통조림도 있는데 이거는 그 뭐야 귀뚜라미랑 귀뚜라미 알을 통조림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옆으로 넘겨볼게요. 제브라 타란툴라 그 통조림이 있더라고요. 사실 통조림이라고 하면은 좀 일본에서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일본은 워낙에 통조림이 좀 많이 잘돼 있으니까 막 공양 라면이라 그래가지고 그 자판기에서 통조림에다가 그렇게 해서 판매도 하고 통조림이 워낙에 잘돼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 일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일본도 타란툴라가 자생을 안 하거든요. 자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브라 타란툴라, 코스타리카 제브라인가 아니면은 뭐 타이 제브라인가 그건 모르겠지만 아마 타이 제브라일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에선 자생은 하진 않으니까 아마 그 산지 자체에서 그 해당 아시아 국가에서 이거를 만들진 않을까 싶은데 아 이게 팔리려나요? 그 나라에서는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자, 그 다음을 보면은 이제 별의별 거 많아요. 이렇게 이제 이게 메뚜기거든요. 요거. 메뚜기. 그리고 요게 쇳똥구리. 쇳똥구리. 덩 비틀즈. 덩 비틀즈. 그리고 뭐야? 여왕개미. 여왕개미. 그리고 이제 귀뚜라미. 그리고 물장군. 그리고 이게 전갈. 아, 참좀 도대체 무슨 맛일까요? 참 별의별 통조림이 잘 나왔어요. 근데 사진은 되게 고급스럽게 찍어놨어. 그죠?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음식 같아. 호텔에서 나오는. 자, 이거는 아, 저 이거 보면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통조림을 이왕 소개시켜드리는 거 보여드리자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 까면은 이렇게 물이 있대요. 물.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버리면은 이제 이 모습이라고 하네요. 아마 아시안 포레스트 같은데 좀 약간 아, 내 표정 봐. 좀 약간 혐오스럽습니다. 설마 밥 반찬으로 먹진 않겠죠? 그쵸? 그냥 이것도 이 사람들의 안주거리나 아니면 그냥 간식이겠죠? 자, 그냥 장아찌 같은 느낌. 그리고 이거 타란툴라.
얘도 아마 여기 물이 좀 약간 반쯤 차 있었을 거예요. 그죠? 타란툴라. 아, 그리고 이거는 약간 합성 같기도 한데, 뭐, 근데 우리나라에도 미럼 쿠키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게또 없으리란 법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퍼왔어요. 그냥 뭐 늑대거미 같은 거 잡아다가 이렇게 이제, 뭐야, 초코칩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스파이더칩 쿠키 이렇게 나오네요. 아마 미국 같긴 한데, 영어 써 있는 거 보니까, 영어 써 있으면 왠지 다 미국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거를 오늘은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혐오스러웠었다고 하면은 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사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타란툴라가 이제 타란툴라를 다른 사람들은 먹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신기하기도 했고요. 뭐, 물론 옛날부터 막그 여행 프로라든지 아니면은 뭐라 그래야 돼? 뭐 맛집 프로나 뭐 그런 거 보면은 막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접했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매스컴에서 많이 접했던 모습들이기에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혐오스러워하진 않으실 거란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그렇게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었다면 죄송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에 정말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는 센터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키우고 있는 생물들로 해서 눈종화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뿅.